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1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15장의 제목은 확률과 통계가 되겠고요. 네, 어느덧 벌써 마지막 챕터가 됐네요. 자, 확률과 통계는 우리가 14장까지 배웠던 수리물리의 이제 다른 분야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그런 토픽이고요. 앞에서 배웠던 건 이제 미분과 적분이 중요한 그런 수학적인 주제를 다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미분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게다 이제 기본적으로 연속적인 그런 변수들을 다뤘었지만, 15장부터는 우리가 이제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개수를 셀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수학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확률 이론을 넓게 보면 이산수학, 여기서 이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띄엄띄엄 있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수학의 한 분야가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확률과 통계는 이제 왜 배우는가? 뭐 단순한 이제 수학적인 호기심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물리의 다양한 분야에서 확률과 통계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계시겠지만 자,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우리가 슈뢰딩거 방 정식을 풀어서 어떤 입자의 웨이브 펑션을 찾았다. 그럼 웨이브 펑션의 절대값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입자를 어떤 특정한 시간 t에 r이라는 위치에서 발견한 확률이다. 이제 우리가 이게 코펜하겐 해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확률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량을 측정했을 때 나오는 값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웨이브 펑션의 제곱을 확률로 해석을 해서 이제 그것에 대한 평균으로 이제 구하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양자역학의 본질적인 그런 그 프린서플은 아니라기보다는 아무튼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인터프리트 하는 그런 과정에서 확률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은 안 배우고 아마 다음 학기부터 배우게 되겠지만 자, 통계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이제 물리 시스템을 계산하는 이제 어떤 수학적인 도구 라기보다 그 자체가 이제 본질적이다라는 것을 기반한 이제 통계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 거기서 이제 확률과 통계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이 통계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이제 볼츠만이라고 하는 이제 물리학자가 매니 바디 시스템을 다루는데 우리가 기존의 그 클래시컬 미케닉스 그런 역학의 관점에서는 다룰 수 없는 것들을 이제 다룰 수 있는 어떤 학문적인 어떤 이제 새로운 가설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출발한 학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전통적인 물리 분야에서 확률과 통계가 사용되는 그런 분야고요. 또 최근 들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인포메이션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이제 과학인데 이 데이터는 요새 이제 빅데이터라는 말도 많이 하지만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존재하는 어떤 규칙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인포메이션 사이언스라고 할수 있을 텐데 이런 인포메이션 사이언스에서도 확률과 통계의 개념이 이제 아주 거의 핵심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인포메이션 사이언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지 모르겠는데 쉐넌이라고 하는 뭐 수학자라고도 할수 있고 물리학자라고도 할수 있는 이제 이런 사람이 이 정보라고 하는 것도 데이터들 사이에 숨어있는 데이터들의 집합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정보가 어떤 이제 물리적인 실체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정의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아주 수학적인 펀더멘털한 이론을 제시를 했고, 이제 그로부터 우리가 이제 요새 말하는 이제 정보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태동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의 입장에서 이 통계, 확률과 통계가 사용되는 그런 점이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확률과 통계다. 확률을 이제 영어로 쓰면 probability인데, probability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probable, 이제 이거의 명사형이죠. 그렇죠? 자, probable이란 건 뭐냐면은 이게 어떤 일이 얼마나 그럴 법한가, 이제 그런 걸 나타내는 이제 형용사죠. 그러니까 내일 비가 올것 같아, 비가 안올것 같아. 그러면 나는 한 반반일 것 같은데, 비가 아마도 비가 한어올뭐 내가 그걸 100으로 기준을 삼는다 그러면 한 비가 오는 정도가 한50 정도가 될것 같아. 그 정도 프로버블 해. 이때 사용하는 게 프로버블이라는 이제 형용사죠. 자, 이것을 이제 정량화한 것이 다름 아니지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버빌리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근대의 뭐 거의 모든 이제 수학이나 물리 뭐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옛날에 이제 이슬람 세계에서 왔죠. 그래서 최초로 이런 확률에 대한 그런 기술을 한 사람이 알칼릴이라는 이제 이슬람 사람이고요. 8세기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유럽으로 이제 전해져서 이제 훨씬 후에 이제 카르다노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이름 아실 거예요. 그 유명한 이제 페르마와 그다음 파스칼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확률에 이 정립에 이제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근세적인 의미에서 이제 최초로 확률에 관한 책을 쓴 사람이 이제 호이겐스라고 합니다. 이제 호이겐스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죠? 호이겐스가 광학에서 빛의 회절 뭐 이런 것을 연구한 그 사람인데, 광학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확률에 대해서 최초의 책을 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페르마나 파스칼이나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기여한 거는 여러분들 이 probable, 얼마나 probable한가,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일 고민하게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아까 이제 내일 비가 올까, 눈이 올까 뭐 이런 말씀드렸지만, 그보다 조금 더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가 바로 이제 도박이죠. 도박에서 저 친구가 나보다 패가 좋을 확률이 얼마가? 응? 내가 저 친구보다 패가 좋을 확률이 어느 정도가 될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소위 말해서 이제 세속적인 그런 관심을 끄는 그런 주제였죠. 그래서 초창기의 확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런 이제 도박 뭐 이런 것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이 도박에서 이길 확률이 얼마인가? 뭐 트럼프 카드를 이용해서 이제 포카를 칠때뭐 밑에 깔려 있는 패만 보고서 이런 패가 깔려 있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내가 저 친구보다 더 좋은 패를 받을 확률이 얼마인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확률 이론의 이 발전에 큰 이제 원동력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대상으로서 확률을 얘기할 때는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명확한 데피니션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의미의 이제 확률의 데피니션을 다뤄야 될 텐데,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이 사건, 이제 이벤트란 개념을 잘 알아야 되고요. 자, 아까 내가 내일 비가 올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비가 온다 이게 하나의 이벤트가 되는 거고, 내가 패를 뒤집었을 때 다음에 다이아몬드 에이스가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벤트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은 얼마인가,
뭐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래서 이벤트를 이제 E라고 쓰면, 그러면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건 이제 흔히 이렇게 써요. P는 probability의 P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E라고 하는 이벤트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좀더 직접적으로 PROB 이렇게 쓰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그러면 가장 그 초보적인 레벨에서, 기초적인 레벨에서 이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어떤 이 이벤트를 기대할 때, 우리가 이제 뭐 동전을 던진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동전을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이벤트들의 집합이 있겠죠. 그렇죠? 그걸 이제 전체 집합이라고, 전사건, 이벤트, 사건들을 다 모아놓았다. 그래서 이제 전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집합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확률을 얘기하려면 항상 이런 이제 전사건이 필요해요. 전체 집합이 필요해요. 전체 집합을 우리가 U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 전체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데가 X 표치인 이런 점들이 있겠죠. 그렇죠? 뭐이 점이라고 하는 게 내가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은 각각의 이게 X표가 뭐 0, 1, 2, 3, 아니, 1, 2, 3, 4, 5, 6을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동전을 던진다 그러면은 이 점이 두 개가 있는 거고, 각 점이 앞면 혹은 이제 뒷면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전사건을 구성하는 이런 각각의 이벤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만 하냐면, 우리가 확률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은 자, equally likely예요. equally likely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내가 점을 6개를 찍었는데 다음번에 그 특정 어떤 사건이 나올 확률도 다 똑같다. 그걸 이제 우리가 equally likely하다.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다 똑같다. 다음번에 패를 뒤집었을 때 A라는 패가 나오는 사건하고 B라는 패가 나오는 그런 사건이 다 동등하다. 확률적으로. 이제 그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스펠링이 틀렸네요. 자, mutually exclusive 해야 돼요. mutually exclusive 하다는 얘기는 내가 이 점을 6개 찍었는데 다음번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동시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동전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을 얘기하려면 동전이 이제 사건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동전이 앞면, 뒷면이 있는데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나오면 안 된다. 이제 그게 이제 mutually exclusive 하다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컬렉티브리 이조스티브, 이게 좀뭐 단어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사건들을 다 주워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사건을 만들었는데 이 만들어 놓은 것이 전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커버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사위를 던지는데, 그럼 주사위를 던지면은 내가 나올 수 있는 사건들을 전부 모아서 전체 사건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점을 5개만 찍었다. 그러면 그 집합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다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 주사위를 던지는 것을 확률적으로 기술할 때는 원소의 개수가 6개인 집합을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도 빼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얘는 빼트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얘는 어느 두 개도 서로 동시에 나올 수 없다.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과 뒷면 동시에 나온다. 그러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점들은 어느 한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자주 나온다든가, 그러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고요.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확률을 정의할 때 필요한 조건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전체 사건, 전사건들이 필요하고, 그 전사건은 여기 말씀드린 이제 세 개의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우리가 이제 환율을 계산할 때 필요한 기본 어떤 세팅이 된 거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내가 이제 PR of E라고 쓰기도 하고 PE라고 쓴다라고 했잖아요. 자, 얘는 다름 아닌 전체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개수분의 그 이벤트. 그럼 이제 전체 사건을 구성하는 그런 원소들이 있는데 그 원소 중에서 내가 이벤트라고 얘기하는 그 사건에 포함되는 그런 원소의 개수의 비가 얼마냐. 이제 이걸 뜻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이제 확률에서의 수학적인 데피니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좀 전에 말로 했지만 동전을 던진다 생각합시다. 동전을 던진다. 그러면 여기서 전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앞면과 뒷면. 원소의 개수가 두 개가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전체 집합의 개수가 두 개잖아요. 두 개인데 그 사건 중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은 뭐냐면은 이게 앞면이 나온 사건이죠. 그 사건에 포함된 원소가 한 개밖에 없죠. H라는 원소 한 개. 따라서 얘는 1.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올 확률. 역시 마찬가지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 만약에 주사위를 던진다. 주사위를 던지면 전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2. 자, 뭐 내가 1, 2, 3, 4, 5, 6이라고 썼지만 이건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아무 숫자나 써도 되는, 6개지만 있으면 되는 거야. 지금 왜 1, 2, 3, 4, 5, 6이라고 썼냐면 주사위의 그 눈의 수를 가지고 내가 사건을 표시하겠다. 그럼 1, 2, 3, 4, 5, 6이 제일 훌륭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뭐 확률이 주사위의 눈이 1이 나올 확률은 얼마? 전체 경우의 수가 6개죠.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6개. 그 다음에 이제 1이 나오는 사건은 요 사건 하나 한 개밖에 없죠. 그렇죠? 그게 6분의 1이고 만약에 내가 관심이 짝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냐? 이제 이걸 물어본다면 그럼 식에 따라서 전체 사건의 개수는 6이고요. 그 다음에 짝수라고 하는 사건에 포함되는 원소는 뭐가 있어요? 짝수는 2가 나와도 짝수고, 4가 나와도 짝수고, 그 다음에 이제 6이 나와도 짝수죠. 그렇죠? 그럼 이 짝수라는 사건은 2, 4, 6, 3개의 이 사건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는 3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자, 이제 이렇듯 우리가 확률이라는 걸 이제 얘기하려면 반드시 이런 전체 사건을 이제 잘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고 그 전체 사건으로부터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개수를 세면 되는 거예요. 전체 사건의 개수, 그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러한 특정한 사건에 부합하는 원소의 개수, 이걸 세면 되는 거죠.